시간이 지나고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기미, 검버섯, 주근깨 등이 나타나 피부 고민이 깊어지곤 합니다. 미백 화장품의 주요 성분 중 가장 인기 있는 두 가지, 비타민C와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이두 성분이 우리 피부를 어떻게 환하게 만들어 주는지 한번 함께 알아보시죠.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매신 테이블 대표 이달영입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것이 맑고 깨끗한 피부일 텐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기미, 검버섯, 주근깨 등이 나타나 피부 고민이 깊어지곤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부과 치료를 받거나 고가의 기능성 미백 화장품을 찾게 되죠.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명품 화장품을 보면 놀라운 가격에 한번더 놀라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백 화장품의 주요 성분 중 가장 인기 있는 두 가지, 비타민C와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이두 성분이 우리 피부를 어떻게 환하게 만들어 주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나이아신 아마이드입니다.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비타민 B3의 일종으로 뛰어난 미백 효과와 보습 효과를 가진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어, 닭가슴살, 현미와 같은 식품에도 풍부하게 포함된 성분인데요.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피부 미백, 보습, 피지 분비 감소, 각질 제거, 멜라닌 생성 억제, 콜라겐 생성 촉진 등 정말 다양한 효능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게다가 과도한 피지 생성을 억제하고 여드름 발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 정말 다재다능한 성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안 들어보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비타민C는 항산화 효과로 유명한 성분으로 노화의 직접적인 원인인 활성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합니다. 또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꾸준히 사용하면 맑고 환한 피부톤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저도 비타민C의 효능을 몸소 느끼고 있는데요. 감기 기운이 느껴질 때마다 비타민C를 섭취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하루 한 알에서 두알 정도 먹다가 감기기가 느껴지는 날에는 3시간 간격으로 계속 먹어주면 바로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감기 없이 지낸 지꽤 오래되었어요. 다만 화장품으로 활용할 때는 안정성 문제가 있습니다. 물과 만나면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보관이 어렵고 예민한 피부에는 자극이 될수 있죠. 특히 저희는 합성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 보관이 더 어렵답니다. 예전에 크림에 직접 비타민C 가루를 섞어서 쓰는 영상도 올렸었는데요. 그렇다면 미백원료로서 나이아신 아마이드와 비타민C 중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실험해 보았습니다. 미백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는 적정 함량의 비타민C와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각각 같은 에센스에 넣어서 제 피부에 직접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네, 두 성분 모두 눈에 띄게 피부가 밝아지는 효과를 보여주었는데요. 아, 저 PD님, 요 경계선 보이시죠? 요거 담을 수 있을까요? 네네. 이 피부가 떼내고 난이 경계면이 보일 정도로 이 떼낸 부분과 붙인 부분이 밝기가 차이가 나거든요. 실제는 이게 담겨져 있을 수 있을까요? 보면 네네, 표가 나요. 이게 실제 보면 표가 많이 나는데 카메라는 약간의 그런 환한 이런 거라서 좀덜 표가 날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7일 정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성분 모두 눈에 띄게 피부가 밝아지는 효과를 느꼈거든요. 이게 사실 카메라엔 잘 표가 안 나서 제가 좀 아쉬운데 처음에는 비타민C 쪽이 좀더 환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타민C 부분은 약간 붉어지는 경향을 보였고 결과적으로는 두 성분의 효과는 정말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일주일간 사용한 결과 두 성분 모두
피부를 맑고 환하게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용을 중단하면 피부톤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깨달은 점은 미백 화장품의 효과는 꾸준한 사용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미백 기능성 원료가 들어있는 화장품을 바르면 확실히 얼굴이 하얘진다. 나이아신 아마이드와 비타민C 둘 다 확실한 미백 효과가 있다. 그리고 둘의 미백 효과는 비슷했다. 하지만 바르지 않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개인적으로 제가 더 선호했던 성분은 나이아신 아마이드였습니다. 비타민C는 안정성이 낮아서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함유된 화장품을 바르고 비타민C는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라는 것입니다. 정몽민이 맑고 환한 도자기 피부를 가질 수 있는 그날까지 드레싱 테이블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